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주 반도체 오늘 왜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었는지,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가가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제주 반도체 강세, AI 반도체 2배 이상 성장 전망이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AI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2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도체 종목에 있어서 특히 온 디바이스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이 제주 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오늘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오늘 상승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거래대금이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내려올 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대금이 계속 말라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이후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말라가다가 거래대금을 강하게 실어주면서 주가가 반등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잡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시점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는 이 시점에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시점이고 전 저점을 보시게 된다면 이 22,500원 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25,000원 밑으로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낙폭 과대 시점이고 충분히 매수를 해서 반등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강한 저항을 받았고 다시 한번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구간인 이 22,500원 위에서는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제주 반도체 3월 25일 장 전에 252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무료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스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모두 100%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25,0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우선 제가 매수할 당시에는 3만원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목표가 3만원 닿지 않았고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실리면서 반등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세 상승 잡아갈 수 있는 시점인 만큼 목표가를 3만원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3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상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제가 관계자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발표가 될 중요 공시,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호재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찍어주고 반등 받아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대,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와 준다면 웬만하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있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렇게 22,500원 밑으로 내려오는 시점, 3월 25일 제가 이렇게 문자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까지도 4일이 있었습니다. 4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아직까지 목표가인 3만원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 재료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리면서 이 타점들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고점 나오고 난 이후에도 거래대금이 올라갈 당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매수한 물량들을 모두 털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매도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 타점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반도체 혼자서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고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요. 제가 이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들 모두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시면 핵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손절가 목표가에 대해서도 모두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제주반도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남아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 미리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하나 준비해두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2024년 대시세 스윙 종목, 이번에 이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이 올해 세력들의 매진 물량 추정치에 대해서 최대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부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IPO 준비 중인 대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 역시 정말 탄탄합니다.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고요. 매출 증가액이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현재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노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문자 주실 때 대시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한 보고서까지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실 때 대시세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제가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